日韓関係の今の現状、あなたはどう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か？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풀어야 될이 문제가 남아 있고, 그리고 역사 인식에 대해서 두 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今例えば世代間の間では、例えばどういう変化があるんでしょうか。例えば僕たちは未来を語り合おうと思ってるんですが、韓国の中ではほとんどの人がやっぱり過去の問題がやっぱり一番最優先に思ってるんでしょうか。과거 문제를 당연히 이제 새로운 세대도 중요하게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미래와 직접적으로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경향이 큰것 같습니다. 希望政策上はまさに NPO なわけですよね。その今どういう活動をされてるんでしょうか。一番関心がある、一番力を入れている活動は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정책을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야로는 그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시니어 고령화의 문제, 이런 분야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의 중요한 이 정책을 제안하고 구현되도록 돕고, 그리고 시민들을 교육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민주적이면서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今お話を伺っていると、NPO のミッションにかなり近いなと思ってて、そういう動きがあることは非常に嬉しく思いました。まさにさっきの過去からなかなかその脱却できないこの状況を、そのお互いがその協力し合って未来に動くためにどうしたらよろしいと思いますか？저는 우선 이그두 나라 또는 두 사회 시민들이 이 공통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의 가치는 과거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이두 사회 모두에서 과거의 가치는 이 성장 만능주의입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 생각으로 오랫동안 이그 경제 성장만을 생각하면서 사회가 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져야 될 가치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권과 노동과 소비자의 권리, 이런 이제 다양한 가치들이 균형 있게 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부르고요.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회 혁신, 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가치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두 사회가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はい、最後の質問ですけど、今回のこの日韓未来対話に参加して、最後の感想を教えてください。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변화해야 되고 함께해야 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한국 전문가들, 일본 전문가들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고요. 특히 이제 제 아이디어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국제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다 사회적 기업가들이 교류하고, 또 이제 외국에 나가 다른 제3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그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다른 이 오그라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일본의 전문가들도 더 말씀을 해주셔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같이 하려면 결국 미래 세대의 가치를 함께 해야 하는데요. 그 핵심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과 일본의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을 키우는 것, 그래서 공익과 또 비즈니스를 같이 이해하는 인재들을 세계에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이 한일 관계 개선의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같이 꿈꿀 수 있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